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남북관계에도 찬바람, 국회에도 찬바람. 날씨는 점점 본격적인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안보 공기, 여의도의 정치 공기에는 점점 냉기가 짙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도 북한은 오늘 오전 비무장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오후 2시 49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번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얼마나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할지 갈등하는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갈등도 점점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여당이 미래통합당 없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통합당은 헌정폭거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했죠. 풀기 어려운 숙제가 점점 늘어나는 기분인데요. 잠시 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왜?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새충기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맛 대상 라이프사이언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전본주택 오픈 중.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천안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현황은 어떨까요? 잠시 후 굿네이버스 경북 북부지부의 박범근 지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설마 했는데 북한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랬네요. 자, 대북 전단 비판으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비방, 이어서 DMZ를 요새화하겠다, 이 경고에 이어서 오늘 2시 49분에 오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자, 이거 뭐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닌가, 얼르고 달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화가 난 국민들도 참 많을 듯한데요. 자,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하지만 예상됐던 수순이고요. 예.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시나리오는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박지원 전 의원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데, 예. 폭파 이 쇼인데 결국 충격요법입니다. 예. 남북연락사무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럼 또 있습니까? 금강산이 한 번 더 폭파될 가능성이 있어요. 금강산이 폭파? 네, 금강산에. 우리 측 현대아산이 만들어준. 아, 그 숙소가 있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거 뭐 지난해 말부터 흉물스러워진 시설을 뜯어가라, 철거해라 예,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했습니다. 예,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거 폭파할 것이다. 우리가 없앨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그 폭파할 것이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습니까? 최근에도? 네네. 예.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재투자해서. 예. 그럼 좀 현대화된 시설로 이 리노베이션 해줄 테니. 예. 만나서 협의하자 그랬는데 통신선으로만 연락이 왔었고. 예. 만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만 협의하자. 철거해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여지를 두고 있었는데, 예. 북한은 이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만난 지 2주년이 지난 시점부터, 네. 지금 시나리오를 이제 준비해 왔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엄포는 계속 나왔었죠. 분위기는 경색되고 있었고, 사실은 미국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큰데, 예.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기에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인데 그렇죠. 이건 북한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큽니다. 예. 대선 이후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선택한 이제 타겟은 이 남쪽입니다. 예. 네, 이제 답한 때리기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예. 그것이 이제 6월 4일부터 노골화가 돼서 지난 토요일 13일 밤에 김여정 제1부 부장의 두 번째 담화가 나온 날로부터는 이제 4일째 전격 폭파에 들어갔지만, 예, 예. 6월 4일부터 이미 이제 폭파 원포는 있었어요. 아, 예. 근데 그때는 옵션을 여러 가지를 늘어놓습니다. 가장 센 것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예. 뭐, 파기하거나, 남북 연락 사무소를 그때는 이제 폭파라고는 안 했고, 폐쇄하거나, 이제 이런 이제 옵션들을 쭉 나열했다가, 13일날 이제 폭파 언급을 하고, 군 참모부에 이제 어떤 그 공격권을 위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예. 이것은 군이 결정한 건데, 제가 좀 냉철해야 한다,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어떤 점이요? 남북 관계의 이런 그 합의 사항을 북한이 이제 위배하거나, 예. 어떤 공격적으로 전환할 때, 예. 이것은 반드시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예, 의아하더라고요. 네. 김여정이 그러니까 모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예. 지시도 김여정 제1부 부장으로부터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관측이 가능한데 이 악역을 남쪽을 때리는 악역을 김여정 부부장에게 넘겼다. 좀 힘을 실어주는 건가요? 김여정한테? 힘을 완전히 실어주는 거죠. 2인자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지난 그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동안 두문분출을 할 때 예. 원산 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때 이제 영국의 매체들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후계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국내의 대북 전문가들이 한 가지 이유가 결격이다. 어떤 후계자가 되기 어렵다. 북한은 군을 통제해야 되는데 예. 김여정 제1부 부장은 군 경험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군을 이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군 위에 있다는 위상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어요. 아, 군에게 예. 지시를 하고 군이 이행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 어떤 지시를 내렸다, 뭐 회의를 했다,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예. 다만 6월 4일 첫 담화. 그때 이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예. 오늘 폭파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매체에 등장하지 않아요. 한번 등장했는데 예, 예. 이 중앙위 노동당 중앙위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경제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미 또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그때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남겨두었다. 아.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북 전문가 일각에서는 예. 자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15 20주년을 맞아서 상당히 좀 이 축소된 형태 행사 예. 대통령 참석하지 않고 영상 메시지로 특사를 보냈고요. 예. 수보 회의를 주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약속한 이 평화의 길은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독자적인 안보협력 관계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이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완화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론적인 언급이고 북한에 대한 선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북한은 당분간 이 대남 압박을 대적 사업으로 이제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예. 저는 사실 이 폭파는 개성공단 내에 우리가 투자한 건물이긴 한데 예. 우리 쪽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북한 지역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손해는 북쪽이 더 손해입니다. 금강산도 어차피 이제 노후화돼서 쓸 수 없는 시설을 이제 폭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것도 어차피 북측 지역입니다. 예. 이거 뭐 건물 철거하고 거기 수습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위험한 대목은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인데요. 예, 예. 비무장지대 안으로 이 군병력을 다시 집어넣어서 해화하겠다. 예, 예. 지금 9.19 군사 합의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하고, 뭐 화살고지 등 이제 유해 발굴 사업을 함께 하면서 지금 GP하고 초소들 몇 개를 남북은 서로 뺐잖아요. 예.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 중화기들과 이 병력을 철수한 상태였는데, 다시 투입하겠다라고 오늘 공언을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요게 좀 위험한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네요. 혹시라도 이 호전적인 도발을 비무장지대 안에서 하게 되면 그렇네요. 교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예. 여기서 인명피해라도 나오게 되면 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겠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NSC 회의가 5시 긴급소집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수순은 자 군의 발표는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기태세를 강화하고 엄중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 이 말이 반드시 나올 거고요. 예. 통일부는 이게 예상됐던 이 북한님이 여러 차례 엄포했던 일이 이제 자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하지만 남북 연락은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또 병행해서 밝힐 것 같고요. 예. 아마 오늘은 아닐 것 같고 조만간 청와대 발로 특사 문제라든가 지금 군 통신선을 비롯해서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 네 가지가 지난주 9일부로 차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북측이 일방 차단을 했는데 지금 한 라인 하나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국정원과 이 북한 측에는 이 통전 총국, 통전부의 이제 라인이 살아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예. 아마 뭔가 물밑 접촉이 이제 시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어떤. 뭔가 지금 우리 절박한데. 예. 좀 이제 우리 숨통을 튀어달라는 거예요. 예. 지금 박지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관측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 좀 특이한 게 뭐 폭파도 그렇고 이게 보여주기 위한 쇼인 게 확실한데 예. 남쪽에도 부담을 주고 국제사회에 자 우리가 있다 좀 돌아봐달라.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이후에 인종차별 시위 이런 걸로 이제 북한의 존재감이 사라졌죠. 네. 미국의 우선순위에선 후순위로 상당히 밀려있고 예. 대선 전에는 안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언이고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아하.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한 가지는 지금 북한 내 주민들의 결속이 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궐기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저 북한에서요? 지금? 예, 북한에서 남한을 남한을 규탄하는 궐기대회죠. 아, 예, 예, 예. 그 최근에 보시면 모문교관 주방장까지 그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예, 뭐 국수를 잘 뭐 예, 먹더니 지금 와서는 뭐 하나도 약속을 지킨 게 없다. 그러니까요. 배신자다. 무슨 표현까지 나왔냐면 과거의 보수 정권 때 칼을 들고 앞에서 덤비는 것보다 예. 이 각각 친한 척 옆에서 비수를 찌르는 게 더 위험하다. 아,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해요. 참. 그러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이 남쪽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네. 지금 궐기 대회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북한 내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데 이 동요는 경제적인 문제, 지금 장마당이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19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관측 속에서 알겠습니다. 예. 북한 내에 조금은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통신선 폐쇄하고 오늘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 다음은 이제 금강산 폭파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전방 부대에서 뭐 교전 가능성까지 좀 걱정하게 되는 아주 급박한 네.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또렷이 뭐 방법이 보이지는 않고 참 답답한 이런 그렇죠? 상황 예 네. 말씀드리고 자 우리 국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렇죠 네 이거 국회 지금 어떡합니까 이제 법사위를 비롯해서 6개 위원장을 통합당 합의 없이 임명을 했고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법사위에서 발목 잡힐 수는 없다 일하는 국회 빨리 만들어야 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책임 정치해야 된다 이거고 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거 이거 지금 독재와 독선의 길로 가고 있다 최소한의 네. 견제 장치 필요한 거 아니냐 법사위원장 그동안의 네. 관례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회 상황에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결국은 어제 오전에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결렬 선언을 했고요. 예, 예. 협상은 없고 협박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사실은 11대 7 정도까지는 의견이 합치가 됐어요. 예. 이 의석 분포에 따라서 11개를 민주당이 갖고 7개의 상임위를 이제 통합당이 갖는다. 근데 문제는 법사위 하나를 서로 안 놓을 상황이니까 예. 격돌은 불가피했고 협상은 결렬이 됐는데 결국은 법정 시한에서 딱 일주일이 지난 날짜인 어제 원래 예. 8일이 법정 시한이었죠 원구성에 그런데 예. 이때 12일 금요일로 한번 여야가 미뤘다가 이날은 이날 사실은 강행 처리가 될 뻔했는데 그렇죠. 박정석 신임 국회의장이 예. 한 발 물러서서 사흘 더 줄 테니 여야합의를 해와라 예. 그렇지 않으면 15일에 단독으로라도 배분하겠다. 그런데 이제 15일 날 어제 결렬이 됐고요. 예.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 그리고 결국 이제 민주당 단독은 아니고 주도입니다. 여기는 뭐 이 범여권 정당들이 더 있죠. 열린민주당, 예. 열린민주당 정의당, 정의당 네. 기본소득당 이외에도 국민의당 세석이 있고요. 예. 또 기본소득당 한석, 시대전환 한석이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은 불참했죠. 3명은. 국민의당은 빠졌죠. 예. 그러니까 범여권 정당만 이 민주당 주도로 모여서 민주당만 모여도 사실은 이제 개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본회의가 예. 종족수를 채웁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예. 지금 보시면 법사위 하나로 그냥 게임은 끝입니다. 결렬은 이제 이미 파행은 예고된 거였고요. 예. 법사위원장의 윤호중 의원, 이제 사선 의원이 이제 맡았고 그리고 기재위, 보건복지위, 그다음에 산자위 네. 여기 국방위, 예. 외통위에 이제 송영길 오선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여섯 개를 다 주가고, 예. 통합당 몫으로 알짜 상임위를 놔두긴 했어요. 그렇죠. 예. 국토교통위, 예. 또 예결위도 이제 통합당에 준다. 그렇죠. 문체위, 뭐 정무위까지. 뭐 정무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뒀는데, 예. 이미 법사위를 선출한 순간, 단독 선출한 순간, 이미 이제 통합당은 완전히 돌아섰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무효화하기 전에는 우리는 의사일정 참여 안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럼 18대 0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맞습니다. 합의가 될까요? 맞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보기에는 오늘 화요일인데요. 예, 예.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지금 아까 처음에 언급한 북한 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예. 약간 시기의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예상컨대 큰 이변이 없으면 오는 금요일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 사실은 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예. 이제 두 주째의 끝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때 본회의를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당 주도로 통합당 불참 상황에서 열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한 번 예.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좀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지고요. 민주당은 엄청난 부담을 끌어안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통합당은 완전히 무기력한 제1야당이 돼버리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이 입법부인 국회의 국정 주도 능력이. 예. 현저히 떨어져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이제 내년 초 정도에. 예. 어떤 국정 성과가 나게 된다면 민주당은 잘했다 책임 정치한다 이런 이제 국민 여론의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게 또 이제 대선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내년에 통합당의 예. 발목 잡기를 오히려 잘라내고 주도를 예. 한 것이고 예. 물론 이제 통합당은 지속적으로 의회 독재란 얘기를 비판하게 될 겁니다. 예.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이 의회 폭거 시작이 된 날인데 출발점인데 민주당이 잘한다면 모르지만 민주당이 못한다면 이것이 이제 국회 황폐화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예언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정이 제대로 살려내는 게 하나 없이 성과가 없으면 민주당은 책임을 독박을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정부와 민주당 이제 이 정당이 의회 내에서 독주를 했는데 만약에 경제가 좀 살아난다든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지표가 민생 지표가 좋아진다든가 하면 이거 봐라 야당 필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김종인 체제의 선택인데 여론전을 잘 펴야 돼요. 어차피 소수라 버티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적인 동정 여론이든 아니다. 통합당이 이런 대안들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는 여론을 좀 환기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20대 국회 연장선에서 그냥 이제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견제구를 날리는 것만으로는 야당의 존재감은 살아나지 않고 20대 국회는 그나마 서로 과반이 안 됐으니까 힘의 균형이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동물 국회가 됐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통합당이 다른 전략을 구사할 시점에 왔다. 어쨌든, 민주당은 책임을 끌어안았는데 그만큼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18대 0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시간이 다 되세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헌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헌마트.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혜입니다. 네, 6시 28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천안에서 또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인권에 대한 보호 대책이 더욱 세밀하게 갖춰져야 할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죠. 굿네이버스 경북 북부지부의 박범근 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근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범근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굿네이버스 경북 북부지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저희 굿네이버스는 1991년에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GO로서 국내에서는 52개 지부 그리고 해외는 36개국에서 아동과 지역사를 위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굿네이버스 경북 북부지부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2013년에 안동시에 설치되었으며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지원 사업을 하고 또 아동권리 보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 예. 저소득 가정 지원하고 또 아동권리 보호와 향상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 그러니까 국내에 52개 지부나 있군요. 굿네이버스가. 예, 이제 뭐 전국, 예. 예. 그리고 해외 36개국에 나가 있고.
그러면 해외 나가 있는 사무소 같은 경우는 좀 못 사는 나라 이런 데 좀 많이 나가 있겠네요. 예, 뭐 대부분 다 빈민국에 나가 있습니다. 저도 라오스에 한 4년 있다가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나저나 최근에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연이어지는지, 천안에 그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초등학생이 있었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였죠. 그 창녕에서 초등학생 학대 사건이 이렇게 잇따라서 발생을 했는데 이런 일련 사건들 보면서 그 누구보다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범근 지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들. 코로나19 발병으로 좀 비교적 조용하던 아동학대가 최근 들어서 심각한 사례들이 발견되어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엽지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럼요. 예. 예, 저 또한 아동복지 분야의 종사자로서 무척 마음이 아프고 또한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또 아동을 보호하거나 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관계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듯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발생하고 있을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신속히 발견되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이 성장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두 어린이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을지. 저희가 이렇게 아동학대라는 것은 이제 발생이 아니고 발견이라 하거든요. 발견이죠. 예. 예. 아마 저희 지역의 통계를 보면 예. 저희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영양군 이렇게 3개 시, 3개 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예, 예. 2018년도에 공식 통계로는 514건 그리고 19년에는 이제 비공식입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308건 그리고 예. 2020년에 현재 5월 말까지 119건이 이제 신고 접수되고 있고요. 아하. 예, 저희 지역은 아마 2018년 기점으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동 인구를 대비해서 1000명당 이제 발견율을 분석해 보면 예. 18년입니다. 해외에서는 1000명당 10.9명이 발견되고 있고 국내에는 평균이 이제 2.98명입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는 또 4.57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1.59명이 높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18년에는 514건이 신고가 됐고 19년에는 380건 정도 그리고 올해는 5월 말까지 119건 정도 비공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신고 사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줄어든 거고. 발병은 예.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발견은. 그러니까 실제 예. 사례는 이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예. 많을지는. 예. 예. 자, 그나저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그 아이를 그냥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풍조도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로 좀 양육에 예.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나저나 이 아동학대 사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최소한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제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 예.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나 폭력 또 원하지 않는 민심 또한 예. 알코올 중독 으로 이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번 내 아이들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예. 보면 그 부부에게나 또 그 가정에서 좀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서는 아동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요구들을 지방 정부에 요구하기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국가에서는 우리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들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육과 관심, 제도 그리고 또 처벌 수위도 좀 많이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경각심을 갖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이제 학대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은 예.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 벌금 1천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 좀 수위를 조금 높여서 강화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사회에서 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견해도요, 이게 아동학대가 분명해 보여도, 근데 지금 이 부모와 분리를 시키는 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예, 아동학대로 인해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발견되면요, 저희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서는 그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걸 예. 법원에 신청하는데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강제적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아동이 부모와가 이제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애착 관계가 있거나 예. 그리고 아동이 또 청소년일 경우에는 학대 받더라도 원가정 내에서 나는 있고 싶어 통제받는 곳에 가서 있기 싫어라는 의사 표현을 해요. 그럼 그렇겠죠. 예. 아는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데 아동이. 예. 예. 그럼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들의 입장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분리라는 것이 쉽지 않고요. 아.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전국에 아. 72곳이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쉼터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시군구가 228곳인데 예. 3.2개당 한 곳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렇네요. 예.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5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지금 경북 북부에는 한 군데도 네. 없어요? 예, 예. 아. 포항에 세 군데가 있고, 예. 아, 여기 경주에 한 군데가 있고, 구미에 한 군데가 있는 예, 예. 현재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북부 지역에도 쉼터 하나쯤은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자, 이렇게, 아, 참,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법무부에서는 아, 민법을 좀 개정해서 자녀 체벌 금지법 이걸 좀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지금 찬반 양론이 분분한 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교육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이건 너무 과도한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최근 들어가지고 심각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예. 그 아동복지법상에는 체벌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민법 915조에서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예.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게 자녀 예. 징계권이라 그러네요, 이걸?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녀 체벌 예, 징계권인데 예. 이제 여기 보면 사실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용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최근 들어 아주 용어를 바꾸거나 체벌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지난해입니다. 19년도 올해 이제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권 및 참여의 영역에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녀 체벌 금지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고 또한 저희가 국가 유상상 뭐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반드시 이 자녀 체벌 금지는 법제화돼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이번에 그 창녕 소녀의 경우에 보면 뭐 목에다 쇠사슬을 묶고 아 진짜 뭐 쇠젓가락을 달궈서 뭐 발을 지지고 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고 뭐 이런 학대가 있었잖아요. 네. 급기야 이제 4층에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가 난간을 넘어서 이웃집으로 피신하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자, 무엇보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의 관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웃 아이들 이렇게 봤을 때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나 이런 정황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아동학대 의심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면요. 예. 아동학대는 이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이제 방임으로 분리되는데 아, 예. 예, 신체학대는 이제 성인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예, 신체에 예.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그렇죠. 그죠? 예. 정서학대는 좀 아동이 기가를 거부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또한 좋지 못한 언행을 사용하는 경우를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성학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동이 아동의 연령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을 보일 경우.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임은 위생 상태가 불균량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며
또 학교에 가야 되고 또 병원에 가야 되는지 보내지 않는 경우, 예, 예.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되면 이제 우리가 국번 없이 112 신고전화 예. 112로 이제 신고하시고 또 아동의 상태와 아동의 기본 정보를 112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신고를 혹시나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학대가 없는데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네. 자,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학대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시는군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이제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네. 나만 아니면 되라는 사회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내 아이, 내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각 가정이 건강해져야 하며 또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아동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 또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시와 군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굿네이버스 경북 북부 지부의 박범근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와 남북관계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 또 폭발했잖아요. 네. 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연락공동사무소가 폭파됐죠. 그러니까요. 참 이 남북관계만큼이나 지금 국회도 완전 꽁꽁 얼어붙어 있잖아요.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것부터 좀 확인하고 갈까요?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지지층들도 양쪽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결집하면서 대결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대결 구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 검찰 논쟁 이후 여야 대결 충돌 현장이 돼버렸는데 리얼미터가 YTN을 해도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2,514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LED 자동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 응답률 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했습니다.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선호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2.3%, 네. 미래통합당 27.9%. 9%. 이 양당 모두 직전 조사보다 조금씩 더 올라갔습니다. 큰 폭은 아닌데 그래서 상임위 이 대결 또 충돌하는 양상이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예. 박정석 의장은 두 번이나 기회를 줬고 또 오후로 미루면서까지 협의와 이 절충을 하기를 원했는데 끝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42, 통합당 20. 7 정도 지지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18대 0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분이 일단은 19일까지 물밑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죠. 이 두 정당이 절충하거나 또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예. 그렇게 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3차 추경 예산도 골든타임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그러니까요.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또 악화 일로 양상이기 때문에 예. 이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보이겠다라는 전 이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또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만큼 박병석 의장으로서도 이 진행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안타까운 것은 이때 제3세력이 있다면 좀 중재 역할이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요. 두 정당의 의석수 합이 300석 중 280석 가까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지지율도 두 당의 합계가 70% 이상. 말 그대로 21대 국회는 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 미래통합당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국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뭐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도 3당이 제3당이 있어서 중재를 하는 역할도 있었거든요. 정의당, 국민의당. 예. 이랬었는데 또 바른미래당도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제3당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 중재자의 역할 긴 자리가 커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양당이 치닫을 때
더욱더 그 3당의 중요성이 요즘 또 강조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것도 간단히 좀 볼까요? 네,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내려왔는데요.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오면은 정당 지지율도 내려오는 공식이었는데 예. 이번엔 상임위 충돌로 정당은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작은 악재가 있죠. 이 아주 뭐 크게 확산되는 건 아니고 조금 안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수도권의 지역 감염이 예. 계속 이어지면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특히 중요한 건 당장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7억을 꼽으면은 남북 관계를 그만큼 전진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는데 예. 최근 김여정 부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친 대남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 지지율에도 국정 수행에도 예.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예, 참 남북 관계 이렇게 악화 일로에 있어서 다음번 조사에서는 좀 지지도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좀 더 많아 보이는군요. 북한이 그렇죠?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거든요. 이게 예, 예. 6월에는 그래도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달이기도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북한이 좀 더 협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나저나 어제가 바로 이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네. 아, 지난 우리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잖아요. 이때 그렇습니다. 뭐 국회 비준을 하니 못하니 뭐 그 말이 많았는데 이 국회 비준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한 게 있다고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최근에 또 남북관계가 좀 변화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당시 4.27 판문점 이 선언 이후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 반응이었죠.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했었고. 예.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아주 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열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데 2018년입니다. 2년여 전 판문점 선언 내용에 대한 이 국회 비준 찬반 여부를 물어봤는데 예. 찬성이 41.4% 아. 반대가 그러나 31.1%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좀 유보하는 응답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국회 비준 찬성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니까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당 지지율 정도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아, 네. 이렇게 긍정적 그러니까 이제, 예, 예. 네. 말씀하시죠. 국회 의석수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종전 선언과 관련된 발의도 있었는데 예. 국회 지형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태도,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적대시 행위들 때문에 그렇죠. 물론 빨리 거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또 관련되는 움직임을 여당과 정부에서 보인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정치적 부담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그 아주 그 이슈도 첨예했었는데 네. 국민 여론 또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리진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안동시민분들은 이게 접경지, 휴전선 근처에서 이루어져 왔던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를 실제 뭐 보신 적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상당히 이 불쾌했던 부분인데 예.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북한 김여정 부부장,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거친 바른 배경이 바로 대북 전단 사건인데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응답률 4.8%, 기타 개요는 앞서 조사와 동일한데요. 네.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래도 정부가 이 전단 살포 또 쌀 물을 통해서 서해안에서 전달하는 시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긴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탈북단체 예. 고발 및 승인 취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예. 찬성이 딱 절반인 50%였습니다. 아. 그렇지만 반대도 41.1%나 됐습니다. 아, 반대도 최근에 꽤 높네요. 네, 네. 북한의 또 이 우리 정부에 대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친 발언들도 예.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동되지 아. 않았나. 이렇게 예. 분석을 해보니 그러니까 대북 전단 금지해야 된다. 아, 찬성이 50% 아니다.
대북전단 금지해선 안 된다. 반대가 41%라는 거. 반대가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치적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나눌 때 주로 북한에 대한 시각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이념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하지 마라. 예. 이 말하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찬성 의견이 더 높았는데 그런데 보수층과 미래통합 지지층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전단을 왜 금지하느냐 그 표현의 자유다 이런 진보 보수 간의 생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제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에서 충돌 위험이 높은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념 간 대결 구도로 인식되는 현상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나타났습니다. 빨리 좀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좀 마무리되고 좀 더 협력적인 관계, 평화의 관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해법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참 답답하네요. 오늘도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동해상에는 찬 공기가 동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바람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 모두 사라졌고요. 내일은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가면서 28도 선까지 예상됩니다. 이렇게 며칠간 심각할 정도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먹구름이 조금 끼면서 내일보다 며칠간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고요. 우리 지역 가운데 안동, 상주, 영양, 청소, 의성은 목요일 오후에 한때 비 소식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 낮 시간에는 대부분 지역이 자외선 지수 또 오존 지수가 높은 상태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상주, 예천이 16도에서 28도 나와 있고요. 문경, 의성이 15도에서 29도, 영주공항 영양이 15도에서 28도, 청송이 14도에서 28도 분포입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27도, 체감온도 28도, 습도는 58%입니다. 날씨였습니다.